오싹오싹 크레용. 글 에런 레이놀즈. 그림 피터 브라운. 출판사 토토북. 토끼 제스퍼는 공부하는 게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수학 점수는 엉망이었고 받아쓰기도 맨날 틀렸죠. 제스퍼가 자신 있는 과목은 딱 하나, 미술뿐이었어요. 제스퍼는 정말이지 공부가 어려웠어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제스퍼는 웬 크레용을 발견했는데 보라색의 새고처럼 끝이 뾰족하고 완벽한 크레용이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제스퍼를 만나서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밤 받아쓰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제스퍼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당근밭에 무슨 일이가 시작하지 뭐예요? 다 보고 나니 너무나 졸려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쓰기 시험은 최악이었어요. 단 한 문제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스퍼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제스퍼는 크레용을 집어 들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맞는 답을 척척 쓰기 시작했어요. 제스퍼, 받아쓰기, 초록빛 팬티, 내 몫의 삶은 당근. 채점이 끝났어요. 제스퍼는 100점을 받았어요. 칭찬 스티커도요. 크레용은 어쩐지 신나 보였어요. 제스퍼는 조금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저녁을 먹은 뒤 제스퍼는 플레이버니 3 게임기를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수학 숙제부터 하고 놀아야지. 아빠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제스퍼가 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때 제스퍼는 보았어요. 어쩐지 오싹한 기분이 드는 보라색 글씨를요. 플레이버니 3를 잘하면서 수학도 잘하고 싶어? 3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제스퍼는 벌써 잠들어 있었죠. 한 손에 게임기를 든 채로요. 다른 손에는 보라색 크레용이 쥐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 담임선생님이 수학쪽지 시험을 보겠다고 했어요. 제스퍼는 더럭 겁이 났어요. 제스퍼는 연필을 찾아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손에 잡힌 건 바로 크레용이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수학이 쉽게 느껴졌어요. 두 자릿수 빼기는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어려운 곱셈과 나눗셈도 척척할 수 있었죠. 크레용은 어떻게 풀면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쪽지 시험이 끝나고 난 뒤 제스퍼는 뭔가 보았어요. 책가방에 보라색으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제스퍼, 크레용 영원히! 제스퍼는 온몸에 소름이 오싹오싹 돋았어요. 다음 날은 포스터 그리기 대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스퍼는 대회를 위해 몇 주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마무리만 하면 완성이에요. 그때 보라색 크레용이 또르르 책상 위로 굴러왔어요. 저 혼자서요.
제스퍼는 애써 무시했어요. 나를 무시하지 마! 제스퍼는 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얼른 책상 위에 쓰인 글씨를 지운 다음 크레용을 필통에 넣고 지퍼를 잠갔어요. 제스퍼는 크레용에 관한 건 다 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그림이 바뀌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섬뜩한 걸작이었어요. 온통 보라색으로 가득한. 제스퍼, 정말 멋진 작품이야. 네가 봐도 자랑스럽지? 미술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하지만 제스퍼는 조금도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으스스하고 무시무시하고 오싹오싹 했어요. 제스퍼는 집에 오자마자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갔어요. 먼지 쌓인 상자에 크레용을 넣고 자물쇠로 꼭꼭 잠가 버렸어요. 기분이 나아진 제스퍼는 얼른 방으로 올라갔어요.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거울에 엄청 크게 넌 내가 필요해! 그리고 필통에는 오싹오싹 크레용이 들어 있었어요. 크레용은 제스퍼를 다시 만나서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제스퍼는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스퍼는 크레용을 뚝 부러뜨려서 두동강난 크레용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녹였어요. 그런 다음 엉망이 된 크레용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날 밤 제스퍼는 모처럼 편안하게 꿀잠을 잤답니다. 이튿날 아침 제스퍼가 눈을 떠보니 벽에 엄청 크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제스퍼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전교 1등으로요. 그리고 가장 최악인 건 정말 잘 그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오싹오싹 크레용이 있었어요. 보라색의 새것처럼 뾰족하고 완벽했어요. 하루 종일 제스퍼가 무엇을 하든 오싹오싹 크레용이 곁에 있었어요. 아주 기쁜 표정으로요. 제스퍼가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을 때는 손에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학생으로 제스퍼를 뽑았을 때는 호주머니에 있었어요. 노력 천재. 학교에서 특별 행사를 열어 제스퍼를 축하해 주었을 때는 강당 의자에 있었죠. 이제는 누구도 크레용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제스퍼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제스퍼는 크레용을 변기 속으로 던졌어요. 크레용은 물 위를 빙그르르 돌았어요. 크레용은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스퍼는 보았어요. 변기 안쪽에 쓰여 있는 보라색 글씨를요. 내가 감히 어쩌겠다고. 하지만 제스퍼는 감히 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당근밭에 무슨 일이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스퍼는 받아쓰기 공부를 했어요.
제스퍼는 가끔씩 필통을 힐끗거렸어요. 오싹오싹 크레용은 그곳에 없었어요. 변기 뚜껑도 획 쳐쳐 보았어요. 오싹오싹 크레용은 그곳에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초조하게 벽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오싹오싹 크레용은 그곳에 없었어요. 받아쓰기 시험에서 제스퍼는 내 몫을 잘못 쓰고 말았어요. 하지만 삶은 당근은 바르게 썼어요. 제스퍼는 70점을 받았어요. 정말 굉장했어요. 100점은 아니지만 혼자 힘으로 받은 점수였으니까요. 제스퍼는 마침내 자유를 만끽하며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주 머나먼 곳에 오래된 하수관이 있었어요. 보라색 크레용은 멀리 저 멀리 흘러갔어요. 느릿느릿 조용하게 크레용은 여기저기를 떠돌았어요. 몇 날 며칠 그리고 몇 주를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싹오싹 크레용은 앞으로 절대 말썽을 일으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펠리컨 엘리엇이 집에 가는 길에 웬 크레용을 발견했는데 보라색의 새것처럼 끝이 뾰족하고 완벽한 크레용이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엘리엇을 만나서 행복해 보였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겨 제스퍼의 마음 오싹해져난가 오싹오싹 그래요 너의 마법 속에 제스퍼는 깨달아 진짜 중요한 건 크레용 없이도